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피규마즈. 오늘 알아볼 피규어는 핫토이의 코스베이비 저스티스 리그 6명의 히어로 피규어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헨리 카빌이 연기한 슈퍼맨입니다. 슈퍼맨은 눈에서 강한 에너지를 내뿜는 히트 비전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맨 피규어의 눈 부분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히트 비전 부품을 결합하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것 같은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양쪽 눈에서 히트비전을 발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슈퍼맨은 파란색 수트를 입고 있고 파란색 수트와 대비되게 빨간색 부츠와 빨간색 망토를 입고 있습니다. 빨간색 망토는 힘차게 펄럭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퍼맨입니다. 슈퍼맨의 검은 올백 머리가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슈퍼맨의 두 눈은 금방이라도 히트비전을 쏠 것 같이 빨갛게 달아오른 모양입니다. 슈퍼맨은 전신에 파란색 수트를 입고 있습니다. 가슴의 모양은 S가 아닌 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땅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왼손은 주먹을 꽉 쥔 모습입니다. 슈퍼맨의 빨간 망토가 힘차게 휘날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른손도 주먹을 꽉 움켜쥔 모습입니다. 벤 애플렉 배우가 연기한 배트맨입니다. 머리에는 헬멧을 끼고 있고 왼손에는 박쥐 모양의 표창, 배터랭을 들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슴에는 박쥐 모양이 새겨져 있고 허리에는 금색 벨트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은색 바탕에 은색으로 포인트를 준 수트입니다. 뒤에는 검은색 망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트맨입니다. 배트맨은 머리에 박쥐 모양 헬멧을 그대로 쓴 모습이고 가슴에는 커다란 박쥐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허리에는 금색 벨트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왼손에는 박쥐 모양의 표창, 배터랭을 들고 있습니다. 배트맨의 망토가 자연스럽게 휘날리는 모습입니다. 배트맨의 오른손은 주먹을 꽉 쥔 모습입니다. 다음은 갤가돗이 연기한 원더우먼입니다. 원더우먼은 제우스와 히폴리타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 아마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리에는 황금관을 쓰고 있고 원더우먼의 의상을 그대로 축소해서 입고 있고 가슴에는 원더우먼을 상징하는 W 모양이 있습니다. 원더우먼의 양팔에는 굴복의 팔찌라고 하는 팔찌를 착용하고 있는데 방어구이자 무기로 사용하는 원더우먼의 장비입니다. 또한 양손에 나누어 들고 있는 진실의 올가미로 묶인 상대는 진실만을 말하게 되는 특수 능력이 있는 장비입니다. 또한 원더우먼이 신고 있는 신발은 헤르메스의 신발이라고 해서 원더우먼이 비행할 수 있도록 비행 능력을 제공해주는 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슈퍼맨이나 배트맨과 달리 원더우먼은 망토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겠습니다. 다음은 원더우먼입니다. 머리에는 황금관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더우먼의 눈동자는 갈색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원더우먼의 가슴에는 금색으로 W 모양을 볼 수 있고 양손목에는 굴복의 팔찌를 착용하고 있고 양손에는 진실의 올가미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허리에는 금색 벨트를 착용하고 있고 양발에는 헤르메스의 신발을 착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은 제이슨 모모아가 연기한 아쿠아맨입니다. 아쿠아맨은 인간과 아틀란티스의 혼혈로 아쿠아맨의 아버지는 인간인 토마스 커리, 아쿠아맨의 어머니는 아틀란티스의 여왕인 아틀라나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물속에서 호흡과 빠른 수영은 물론이고 물속에 있는 모든 생명을 조종할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메타 휴먼입니다. 다른 히어로들은 없는 턱수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쿠아맨의 수트를 입고 있고 오른손에는 아쿠아맨의 오지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고 오지창은 뺄 수도 있습니다. 발밑에는 파도를 타는 듯이 파란색 부품이 아쿠아맨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뒷면에는 망토 없이 아쿠아맨의 의상이 그대로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쿠아맨입니다.
아쿠아민의 긴 머리가 물속에서 휘날리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고 머리카락과 같은 색으로 턱수염이 표현되었습니다. 온몸에는 비늘과 같은 패턴으로 아쿠아맨의 수트를 입고 있는 모습이고 아쿠아맨의 발 아래에는 파도와 같은 모양으로 파란색 받침이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오지창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에즈라 밀러가 연기한 플래시입니다. 머리에는 빨간색 헬멧을 끼고 있고 온몸에는 빨간색 수트를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것처럼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파란색 스파크가 튀는 듯한 이펙트를 적용하고 있어서 플래시의 빠른 속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발로 서 있는 다른 히어로들과 달리 한 발로 서 있고 중심이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편입니다. 플래시는 스피드 포스에 접속해서 언제든지 초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메타 휴먼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방이라도 뛰어나갈 것 같은 플래시입니다. 플래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빨간색 수트를 입고 있고 중간중간 금색으로 포인트를 준 모습입니다. 6명의 히어로 중 가장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오직 한 발로만 지탱하고 있어서 안정성은 다소 떨어집니다. 파란색 스파크 이펙트는 플래시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줍니다. 다음은 레이 피셔가 연기한 사이보그입니다. 사이보그는 고담대학교에서 장래를 촉망받던 미식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인해서 상반신만 남게 되는데 그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과학자인 아버지가 마더박스를 사용해서 아들을 사이보그로 만들게 됩니다. 사이보그는 위험이 감지되면 신체를 무기로 바꿀 수도 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기기와 사이버 공간에 접속이 가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왼팔을 레이저 캐논으로 변형시킨 모습입니다. 오른팔은 위로 주먹을 불끈 쥔 모습입니다. 온몸이 기계 부품으로 대체된 만큼 은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뒷면도 기계 부품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보그입니다. 사이보그의 왼쪽 얼굴을 비롯한 온몸은 기계화가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사이보그의 왼팔은 레이저 캐논으로 변형된 모습입니다. 사이보그의 뒷모습은 전부 기계화가 진행된 모습입니다. 사이보그의 오른팔은 변형을 하지 않고 주먹을 꽉 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아쿠아맨, 플래시, 사이보그.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